한번 막 사이즈를 재일 수가 없습니다. 자, 왜죠? 잘 갖고 왔어요. 냉장고가 옵션입니다. 냉장고 짠 뿅. 거실에도 옵션이 있습니다. 뿅. 어디에 뿅? TV가 옵션. 그렇죠. 나이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부천 디어 팀장 백곰입니다. 자, 오늘 현장은 7호선 신중국역과 부천 시청역 더블 역세권 현장인데 인기가 많은 고시형 아파트입니다. 한계동 23층 79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하 3층까지 되어 있는데 램프식 구조 되어 있어요. 1층에 피노티 구조 되어 있고요. 중동에 인프라가 궁금하시다면 뿅! 자, 보셨죠? 인프라 확실한 동네입니다. 배가 고플 정도예요. 주차는 차끼리 문콕할 일이 없게 넓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하에서 바로 우리 집에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짚고 가시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두 대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도에 가장 핫한 17층. 네. 딱 한 세대 남았습니다. 아, 저번에 저희가 찍었는데 다 나갔어요. 근데 또 하나 돌아왔습니다. 17층 완전 로얄층이에요. 그렇죠.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전실이고요. 신발장, 키크장 세 칸에 일가소등 버튼, 띄움 시공, 타일, 삼면도 슬라이드 중문.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맞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는 17층 로얄층이고요. 안쪽이 바로 메인 욕실이에요. 자, 들어가 보세요. 자, 메인 욕실 폭 넓고 층도 높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 왜 인기 있었냐? 메인 욕실 안쪽에 비데가 옵션입니다. 그렇죠. 도비도수 제품과 해면대 양변기 다 똑같고요. 자, 일단 선반에 어유가 수납장, 그리고 안쪽에 해바라기 수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화이트와 골드로 럭셔리하게 꾸며져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내부 실내도 화이트와 네이비 그리고 그레이 톤이 굉장히 좋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네. 자, 안쪽으로 오시면 3번방인데요. 자, 3번방 사이즈를 잴 수가 없습니다. 자, 왜죠? 잘 안 갖고 왔어요. 예전 영상 통해서 사이즈를 정확히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평수는 똑같거든요. 그렇죠. 자, 3번방 넉넉하고요. 드레스 룸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게, 자, 안쪽 다용실 보이시죠? 네. 냉수, 온수 들어가 있죠? 그렇죠. 삼성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 워시타워 옵션입니다. 옵션. 자, 그리고 안쪽에 보일러가 들어가 있는데 잔진, 묵은진 넣으면 아주 좋겠죠? 그렇죠. 자, 원테이크로 가볼게요. 자, 3번방을 나오면 이제 바로 주방이 보이는데요. 주방에도 옵션이 상당해요. 주방. 자, 주방 구조는 동선좋게 D자 모양이고, 자, 지금 안쪽에 지금 냉장고 자리가 있죠? 네. 냉장고가 옵션입니다. 냉장고 짠 뿅. 식기 세척기. 와, 이게 옵션입니다. 네. 3구 전기레인지랑 위에 후드가 시공되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식탁 자리고 여기 1구 하이라이트까지 옵션입니다. 아, 그렇네요. 야, 자, 그럼 거실로 가볼까요? 거실. 자, 광폭 타일 들어가 있고 웨인스코팅, 포셔린 타일, 그리고 위에 빌팅 에어컨 옵션이고요. 현장 주변에 공기 순환기가 들어가 있고요. 우문은 천장입니다. 자, 정남향이고요. 막힘없는 조망이어서 로얄층을 바로 선점할 수 있다는 거. 그쵸. 딱 한 세 남았습니다. 거실에도 옵션이 있습니다. 뿅! 어디에 뿅? TV가 옵션! 그쵸. 나이스. 자, 나이. 들어오시면, 자, 바로 2번방 가기 전에 이 공간도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바로 안쪽에 2번방입니다. 자, 2번방 들어왔습니다. 사이즈를 잴 수가 없어요. 그 자를 안 넣고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사이즈 기존 영상 통해서 넣어드릴 거고요. 자, 2번방에도 침대 자리랑 북방이장 책상이 옵션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원치 않으신다면 가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와서 보시면 바로 이쪽은 안방인데요. 자, 안방 사이즈 사실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북방의장 놓을 자리, 침대, 화장대 놓을 수 있는데 지금 안쪽에 뭐 비어있죠. 그렇죠. 좀 허전하죠. 예, 근데 여기가 북방의장이 옵션이에요. 하지만 원치 않으신다면 2번방 안방, 뭐 TV 뭐 가든 다 원치 않으신다면 1,000만 원이 빠져버려요. 그쵸, 할인됩니다. 하지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신혼부부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네. 에어컨 정남향 찬 통해서 체감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도 부부 욕실이 있는데요. 골드 프레임과 화이트 컬러로 타일이 아주 예쁘게 시공되어 있어서 통일감이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까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체감이 너무나 좋고요.
자, 그리고 모닝 현장 사방이 다 막힘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광이 너무 잘 들어오고 동서남북 다 막힘이 없는 현장입니다. 네. 7호선 라인이고요. 신중동역과 부천시청역을 동시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매물번호와 확인하셔서 한마TV 대표번호 전화주시면 저 백곰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한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 신중동 라이프를 느끼시려면 당장 전화주세요.